안녕하십니까. 완전히 이제는 아주 무르익은 가을입니다. 그리고 겨울로 접어들려는 그런 계절에 있는데, 참으로 연중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은 채소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채소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양가를 주고 있는지, 우선... 채소는요 우리에게 질이 좋은 물물 물 중에서는 가장 질이 좋은 물을 공급해 줍니다 또 광물질 여러 가지 광물질 꼭 필요한 칼슘 마그네슘 포테슘 철분 뭐 이런 거를 다 공급해 주죠 그것도 아, 유기성이 있어가지고 먹으면은 곧 우리 몸에서 금방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성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비타민이요. 비타민에서도 B컴플렉스가 아주 많고 모든 비타민 종류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음, 그 다음에 그 폴릭애씨드, 폴레이트 이것도 비타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섬유질이 대단히 많습니다. 단백질이 또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 불완전 단백질인데 전곡하고 딱 같은 아, 끼니에 식사를 준비하여 하면은 완전 단백질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록소그 다음에 요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주 미세한 영양소들, 파이터, 메드슨이라고도 하고 파이터 케미칼이라고 처음에는 했습니다 어, 이게 무슨 아주 미세한 어, 물질이지 하기 때문에 케미칼이라고 했는데 어, 보니까는 치료 효과가 있으니까 파이터 메드슨이라고 했고 또 영양학자들은 어 아니야 아주 기가 막힌 영양소들이야 치료만 하는 게 아니야 해가지고 파이터 뉴트리언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은 다. 비타민 광물질 이 파이토 뉴트리언트 이 모든 것은 아주 미세한 양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것이 굉장히 아주 강력한 파워풀한 안타이 악시단드 항산화제로서 우리 몸의 모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방 치료를 할 뿐만 아니라 많은 병들을 치료하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거의 한. 5천여 개가 알려져 있는데 그중에 한 천여 개는 우리 사람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고 그중에 한 500여 개는 정말로 확실히 알려져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야채가 우리에게 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 야채가 또 어떠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익을 주는가? 우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곡하고 녹음, 어, 그러니까 콩 종류도 어, 채소에서 나오는 씨앗입니다. 그것하고 같이 어, 우리 한국식으로는 밥을 한다든가 같은 기니에 먹을 수 있도록 어, 식단을 그렇게 짜면은 완전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참 좋은 어, 식품입니다. 그다음에 섬유질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벌써 딱 생각되시죠? 어, 음, 그 변비에 아주 좋겠구나. 예, 변비는 많은 병들의 원인이지요. 그 다음에 칼로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노인들의 식사에 대단히 좋은 것이 이 아, 채소들입니다. 그 다음에 칼슘을 많이 해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항암 작용을 하는 성분이 충분히 이 채소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물질로서는요. 칼슘, 그 다음에 인,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포테슘이 많고 소디움이 적기 때문에 포테슘은 칼입니다. 그게 많고 소디움 하면 염분 계통입니다. 그게 적으니까 고혈압에 대단히 좋고요. 이 모든 채소가요. 그 다음에 빈혈을 없애주는데 철분이 있는가 하면 C가 비타민 C가 있고 그런가 하면은 카포라는 중성 광물질이 있고 이래가지고 아주 그 빈혈을 치료하고 빨간 피터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대단히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항암 작용을 하는데 이 모든 암을 일으키는 칼시노젠. 암을 유발하는 것들을 다 중화해서 없애서 암을 예방하며 또 암이 자랄 때에 그것이 초기든지 사기든지 어느 기에 해당하든지 다 그들을 자라지 못하게 저지하며 치료하는 그런 작용이 있다고 보고가 누누이 되고 있습니다. 생 열을 가지 않은 채소만 이런 저런 모양으로 식사를 하시면서 유방암을 치료하신 분, 전립선암을 치료하신 분, 위암을 치료하신 분, 간암도 자라지 못하게끔 딱 정지를 시킨 이런 보고들이 줄을 서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야채는 이렇게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독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독소가 있는가? 솔라닌이라는 알칼로이드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감자, 그 다음에 가지, 그 다음에 도마도, 고추 이런 그, 음, 나이트 쉐이드 플랜트에 솔라닌이라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이트 쉐이드 플랜트 하면 뭐냐 하면 밤에 달빛에 부쩍부쩍 많이 자라는 그런 식품으로서 바로 이제 말씀드린 감자, 가지, 도마도, 고추, 그 다음에 식품은 아니지만 담배도 이 나이트 쉐이드 플랜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덜 충실히 여물지 않았을 때솔란이더 많고요. 소금으로 처리를 하고 열을 가해서 살짝 어, 익히는 그런 처리를 하면 다 중화가 돼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옥살리게시도 수산염이죠. 이거는 대표적으로 시금치에 참 많고 루바브나 차드나 어, 소리이라는 야채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 그 우리 몸에서 칼슘과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에다가 아주 센 불에서 물이 살살 끓을 때 살짝 넣어서 곧 건져서 얼음 위에다가 놔두고 그 물기를 다 버리면은 그때 다 배설이 되고 파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수산염은 체질에 따라서 어떤 분에게는 신석을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체질에서는 그러하지만 전혀 먹고도 자기 몸에서 신장에서 잘 배설을 시키는 그런 체질을 가지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채소에는 특히 배추 종류, 적십적과 그 야채, 이런 것, 것에는 갑상선 저하를 일으키는 성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 야채에 있는 특수한 효소가 바로 갑상 그 옥도분의 흡수를 저지하기 때문에 꾸준히 먹다 보면은 옥도분의 부족으로 갑상선 저하증이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높은 온도에 스팀이 올랐을 때 야채를 이삼 분 살짝. 처리를 해서 역시 그것도 얼음 위에다 빨리 식혀버리면은 어, 치료 효과가 있는 항산화제의 일을 하는 비타민이나 여러 가지 파이터 누트리언트가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이 처리를 함으로써 그것도 갑상선 저하증이 오는 체질이 있고 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야채는 나이트레이트, 어, 그러니까 음, 이 음, 질소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비즈도 그렇고요. 아, 또 아, 무동류, 시금치, 상추 이런 데다 그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야채들이 신선함으로써 비타민C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런 아, 질소분들을 아, 소변으로 배설시켜주는 것이 정상인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이 아닌 어, 어, 일반으로 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어, 그이 질소분을, 나이트레이트를 고기나 이런 그 cold fast food을 어, 방부, 어, 썩지 않도록 방부제로서 사용할 때에 아민이라는 어, 그 발효 식품에서 나오는 것과 어, 겸하면 나이트로소아민이 되는데 이 나이트로소아민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는 대로 암을 유발하는 대단히 아주 어, 나쁜 어,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야채를 어, 그 저장 발효해서 저장해서 예를 들면 뭐 고추장 아찌라든가뭐 이런 거를 만들어서 먹으면은 거기서 우리가 거기에 질소분이 있고 우리가 어떤 단백질 음식을 먹고 발효됐을 적에 에민이 있으면 우리 위에서 나이트로스 에민이 생기면은 위암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좋은 야채를. 얼만큼 먹어야지 건강에 유익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거둘 수 있느냐고 있다고 말을 모두 학자들이 하는 거니 매일 같이 하루 두끼 정도는 많은 신선한 야채하고 그 종류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양이 충분한. 그러니까 보통 샐러드를 여러분이 원 서빙하는 거로서. 한 다섯이나 일곱 서빙 정도를 매일 같이 먹어두는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 우리가 만일 어, 과식을 하면은요, 예를 들면 전분이나 단백질 음식을 많이 먹으면 간의 부담이 되고, 췌장의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음, 관 없는. 어, 여러 가지 그 장기들이, 그러니까 효소를 분비하는, 소장에서도 효소를 분비하는 장기가 있고, 위에도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효소를 분비하는 글랜드, 그, 음, 선장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 국왕에도 여러 군데에 선장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죠? 이런 것들에게 크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신선한 야채를 많이 곁들여서 먹게 되면은 과식을 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선한 야채를 많이 잡수심으로 인하여 어, 만족한 그런 느낌을 갖기 때문에 거만 어, 술을 넣게 되는데 그것이 과식을 예방하는데 이 어, 신선한 야채나 스팀한 야채는 아주 소화에 부담이 없이 양분이 쉽게 흡수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소화에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가공한 음식들, 그 다음에 정제한 식품으로 음식을 사용했을 때,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열 처리를 해서 요리를 한 것들 그 때문에 이런 것을 하지 않은 것들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산성 체질이 되면은 많은 병들에 생기는 것을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우리 몸이 알칼리로 기울어지는 알칼리 체질이든지 아니면은 산으로 기울어지는 산성 체질 둘로 나누는데요 산성 체질은. 어~ 이병 율이 아주 높고 그까 그러니까 병에 걸리는 율이 높고 알칼리 체질은 병을 아주 잘 이기는 건강한 체질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신선한 야채를 많이 잡수시면은 시간 문제입니다. 아주 짧은 기일 내에 알칼리성 체질이 되고 아,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육식을 하실 때에 부페에 가시면은 뭐 어떤 분은 어, 우선 가서 닭고기 먼저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생선 가져오시고 그다음에는 해물 가져오시고 그다음에는 음, 소고기로서 마치는 정도로 아 이때 내가 어, 뭐돈 내기는 마찬가지니까 왕창 먹어야지 하고 잡수시는데 아닙니다. 이런 동물성 농축된 단백질은 한 끼니에 한 가지만 잡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런 신선한 야채나 스팀을 한 야채를 곁들여 잡수시면은 이 야채가 해독 작용을 합니다 (antidote). 해독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동물성 단백질을 잡수시으로서 오는 그 독소를 좀 적게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병이 들어 있는 이 동물의 단백질을 우리가 무시로 먹는 것은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떠한 병이 올지 참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학자들은 누누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 도마도. 여러분이 야채식을 하는데 단백질이나 전분은 산성 음식하고 같이 먹으면 그이 단백질이나 전분을 소화시키는 효소가 비활성되거나 파괴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 그러면 레몬, 야채를 먹을 때 레몬을 먹는 거, 그 다음에 도마도는 도마도 그 자체가 산인데,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질문을 많이 해오십니다. 도마도의 산은 여러분이 저녁에 단백질 음식을 먹기 위하여 넣 종류, 예를 들면 해바라기 씨앗이라든가 아니면은 호두를 정하셨을 때, 야채 샐러드에 토마토를 넉넉히 넣고 거기다 또어 푸른 잎사귀에. 음, 금방 밭에서 뽑은 게 아닐 적에는 어, 사, 비타민 c 의 함량이 조금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레몬을 짜서 그것도 또 뿌리고 또 알리브 오일도 조금 뿌리고 그렇게 해서 잡수셔도. 굉장히 이넛 종류 견과 종류나 아보카도나 음, 알리브. 음, 그, 캐닝 해놓은 거요. 알리브 피클 한 거는, 그 그러니까 빨간 고추를 물려놓은 피클 한 거는 절대로 식품으로, 건강식품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깡통에 들어있는 그잘 익은 알리브를 소금하고 물하고 처리했다 하는 그거는 이렇게 좀 염분을 빼고 끼니로 야채를 곁들여서 잡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는 이렇게 조화가 되지만 아침 큰 식사를 할때 전분 음식을 먹는다든가 또 저녁에 이런 견과류가 아니라 다른 단백질을 잡수실 때는 단백질의 소화나 전분 소화를 위하여 토마도는 조금 옆에 빼두고 또 샐러드의 드레싱으로서 레몬도 조금 옆에다 빼놓는 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 잎사귀 야채와 많은 야채들이 있지만 한 끼니에는 심플, 단순하게 두세 가지 예, 열을 가하지 않은 늠름한 샐러드에다가 또 스팀을 한 브로콜리라든가 아니면 컬리플라워라든가뭐 이런 것을 아, 주키니라든가 뭐 이런 것들 곁들이시면 참 좋습니다. 그다음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많은 야채들 하나하나가 그 치료 성분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주 고루고름입니다. 그러니까는 매일같이 같은 것을 먹지 말고 고루고루 아, 바꾸어 가면서 아, 음식을, 아, 식탁을 마련하라는 그 말씀이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시금치, 시금치가 가장 잎사귀 야채 중에서는 king of deep green leafy vegetable. 그러니까 아주 색이 짙어 녹색이 짙어 그다음에 잎사귀 야채로서는 가장 영양가가 높은 그리고 온갖 중요한 영양가가 다 있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은 남은 시간 동안에 이 시금치가 어디에 어떻게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뭐? 아니 젊은이도 그러합니다. 요즘같이 컴퓨터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시력이 잘 보존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음, 이 나이 음, 노세가 되면서 그 매큘라 디제너레이션이라고 망막에 어, 그한 황반이 있는, 막막 전체에도 한 부위에 그 황반이 있는 것이 메큘라입니다. 이 황반의 퇴행성 질환이 오는 것이 바로 나이가 먹가면서 55세 넘어가면서 70, 80 그때에 어, legal 법적으로 어, 그 시력을 어, 잃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바로 이 망막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망막의 건강을 위한 성분이 바로 이 시금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바이타민 A, 그러니까 비타민 A의 전구물질 하면은요 베타 캐로틴, 그 다음에 알파 캐로틴, 그 다음에 음, 또 다른 거 하나는 기억이 안 나네. 이세 가지는 우리가 먹고 나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변합니다. 그러나 캐로티노이드는 대단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캐로티노이드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고 그 질문을 인터넷에서 이메일로 해오셨는데, 워낙 광범위하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아직도 제 컴퓨터 책상머리에 놓여있고 답을 못 드렸는데, 여기서 조금 그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막막에 특히 황반 있는 데에 축적되는 이 색소는 바로 이 시금치에 많이 있는 캐로티노이드로서 루틴 그리고 지센틴이라는 것인데, 이거는 바이타민 A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 색소가 우리의 망막에 가서 축적됨으로써 우리의 시력을 비전 아, 에큐티, 우리의 시력의 그 정밀성을 유지시켜주며. 눈이 멀지 않도록 시력을 보존시켜 주는 그런 성분이 이 시금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머스를 아주 튼튼하게 해주는 힘차게 해주는 이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엣렛. 운동선수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사춘기에 아주 급히 많이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시금치를 매일같이 주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금치에는 포리페놀이라는 파이터 뉴티런트. 아주 굉장히 파워풀한 항산화제입니다. 아,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음, 바로 이래 가지고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시금치에 있는 루틴하고 지센틴은 그 시나일 메킬로딘 제네레이션 나이가 먹어가면서 오는 막막 퇴행성 질환을 예방합니다. 자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뿐인가요? 시금치에는요 항산화제로서 이세 가지가 같이 있는 음식은 대단히 어. 아주, 그, 암을 예방하고, 또, 퇴행성, 심장, 혈관 질환, 동맥 경화증, 이런 것들을 다 치료하는 작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비타민 A, 비타민 E, 비타민 C, 이세 가지가 같이 있으면요. 그런데 이 시금치에는 이것이 같이 있습니다. 빈혈에도 아주 좋습니다. 빈혈에 철분을 흡수하려면 비타민 C가 있었는데, 시금치 자체에 비타민 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퍼. 예, 이것도 가지고 있고요. 포레이트 비타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타민 중에 하나인 이것도 있고 해서 바로 음, 그 철분 부족증으로 오는 빈혈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서 또 철분도 대단히 많습니다. 시금치에 그래서 빈혈에 대단히 아, 좋습니다. 그다음에 옥살리계시는 아까 내가 말씀드린 그거입니다. 그나 그것 뿐입니까? 이 시금치는요. 우리 동맥 안에 아, 그 내막이 있습니다. 그 내막을 재생시키는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피부에도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모든 점막, 이 코서부터 이폐 안에 있는 호흡기에 있는 점막, 그다음에 소화기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이르는 그 내부에 있는 그 모든 점막들 뿐만 아니라 미세한 동맥의 뇌피를 재생시키는 성분이 여기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액 안에서 콜레스테롤이 산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작용을 누가 하는 거니 바로 비타민C 그 다음에 프로바이타민A 가 그러니까 베타 캐로틴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비타민 E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그러한 일을 합니다. 이가 그러니까 보통 그 다음에 칼륨이 많고 염분이 적기 때문에 혈압을 낮춰줍니다. 시금치는 뿐입니까? 암을 예방해주는 강력한 항산화제를 구르타디온이라는 것과 알팔리포이에시드를 시금치가 갖고 있는데. 본래 이것은 그루타디온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면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모든 병을 퇴치하고 보호하는 그런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루타디온은 그런데 보세요. 시금치 그 자체가 왜냐면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우리 몸에서 이 그루타디온 같은 강력한 항산화제를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시금치 자체가 자기가 만들어낸 레디 메이드 서플라이 자기가 시금치가 그루타디온을 만들어서 갖고 있는 이 항산화제를 우리가 그대로 열처리 안 하고 신신한 세라더로 먹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암을 치료하고 암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뿐입니까? 우리의 그 음, 핵물질 DNA가 손상을 입었을 때에 이거를, 음, 저기, 재생시켜야 됩니다. 근데 바로 이 어, 그루타디오는 repairs damaged DNA. 이 DNA가 그 방사선에 의해서 어, 파괴가 되면 은 그때에 우리 몸에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머리를 들고 그 세포를 완전히 자기 물질로 자기 수화에 어, 정복을 하면서 암이 발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음 햇빛에서 노출된 어 방사선에 의해서 음 백내장이 오지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사선에 노출이 되면 백내장이 옵니다. 이것도 알팔리포익 에스가 바로 예방을 해 주는 시금치에 있는 성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옥시다티브 데미지. 그러니까 산소가 손상을 입혀 줘서 산화가 돼서 어 음, 유해 산소가 생기는 이것을 중화시켜 버리는 항산화제로서 어, 이 모든 세포가 그 파괴되고 음, 세포막이나 이런 것들이 어, 그 하지 않도록 그런데 특히요. 알팔리포익 에스는 얼마나 재간둥이냐 하면은요. 한 면으로서는 그 물에 용해되는 어, 성분을 갖고 있고 한 면으로는 어 지방에 용해되는 성분을 갖고 있는데 우리 세포를 보호하려면은요 세포막은 지방이고 세포 또 내부는 어그 수용성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알팔리포에게 에스드는 양면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포가 산화되지 않는 것을 어. 안아 되도록 보호합니다 그리고 루틴은 면역을 또 보호해 줍니다 참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시금치를 매일 샐러드에다가 넣는데 시금치는 어떤 시금치가 좋은 시금치냐 하면요 묶이지 않고 그냥 아주 짝 빨아지고 이 줄기가 짧고 입 사이가 도톰한 이제 늦은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쭉 나오는 그것이 가장 좋은 시금치입니다. 그리고 시금치를 물에다 닦으실 적에는 여러 번 닦으셔야지 시금치 잎사귀나 뒷면에 모래 같은 것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도 없고 끝도 없이 여러분하고 아 이런 좋은 것들, 어떻게 좋은 음식을 아 챙겨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만은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